할렐루야. 5월 15일 금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 주간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문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 높임말로 스승입니다. 스승이란 가르치는 자를 뜻합니다. 나를 가르쳤는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배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뭔가 꿈을 이루고 뜻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꿈,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참 좋은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좀 엄하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참 귀한, 좋은, 은혜가 깊은 스승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맨날 때리고, 화풀이 나한테 하고, 무관심하고, 그냥 월급 받아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딱그 물질에 맞게끔, 연봉에 맞게끔, 그렇게 살아가는 선생님도 있지만, 정말 소사명의식, 소명의식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뭐랄까, 감사의 뜻을 전달하게 됩니다. 마음에 남게 되죠. 우리는 학문을 배우는 학생들이 이제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한테 학문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학문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학문을 배우고자 한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아니면 학원, 선생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하면 누가 뛰어나다, 누가 뛰어나지 않다,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공부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어떤 선생은 쪽집게 선생이 있습니다. 이게 나온다, 이게 나온다. 그러나 어떤 선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하다며 가르치는 선생도 있습니다. 교과서 바탕으로, 뭐랄까, 지식이 가득한 학생들에게는 쪽집기의 선생이 필요하지만,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쪽집기 선생을 만나도 큰 효과를 볼수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실력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선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 자세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그 스승과의, 선생과의 만남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스승도 잘 가르쳐야 되지만 배우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스승입니다. 예수님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인류가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을 던졌으며 예수님을 떠나갔고 등을 지고 너희도 가려느냐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저들의 말을 듣고 너희도 가려느냐. 가는 제자도 있었고 가지 않는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은 학문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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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먹으면 칼로리가 얼마고, 그리고 단백질이 얼마고, 비타민이 얼마고, 일일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결국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야, 이게 생명의 말씀이야. 이게 최고의 말씀이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야, 이 말씀을 먹어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야. 일일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이미 알고 잘 알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구원의 길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사람들에게 말씀을 던졌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습법이 달랐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는 말씀은 다를 때가 많았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입니다. 스승의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도 바쁜데, 병 고치는 것도 바쁜데 병을 어떻게 낫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이 아프면 일단 살고 봐야 합니다. 내가 많이 아픈데 살고 봐야지요. 아파 죽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을 낫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자기가 살고 봐야 합니다. 어느 정도 좋아졌을 때, 야, 구원의 길을 전하도록 하라. 말하지 않아도 말을 하는, 전하는 DNA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말하고 싶어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 DNA는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먼저 병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나? 내가 구원의 길을 정말 가고 있을까? 의아해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하면, 판단을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찬양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리고 그 기도가 감사, 그 다음에 회개, 회개를 한다. 회개하지 않는 기도는 뭐랄까 힘이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인데 회개를 해야 합니다. 왜? 사람은
반드시 마음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으로도 죄를 범하지만 아무리 깨끗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게 되어 있고 싸우게 되어 있고 증오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마음으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고 기준 삼지 말고 항상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아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 사람은 저 일을 하는구나. 존중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인정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뻑하면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논쟁이 아니라 악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판을 넘어서 악평해버립니다. 전쟁이죠. 말로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구원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서는 구원의 길을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스승의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돼야지, 하나님이 돼야지, 그러면 천국 가. 야, 이 책에서 한마디로 저 책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똑같습니다. 시험 점수가 높이 올라간다고 똑같습니다. 아는 것이 힘인데 알아야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알아야지. 알아야 힘이 생기고 알아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믿음은 입문에 불과합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많을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한계가 없이 항상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고 기도를 하셔서 예수님께 좋은 선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단답형의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어마어마한 뜻,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다 설명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모를 때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보다 더 큰 보다 더 큰 소망이랄까 뜻이랄까 선물이랄까
길이랄까? 그러면 발길을 돌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어떤 무엇하고도 이 길을 바꿀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리고 가르쳐주는 그 길, 벗어날 수가 없는 이제 제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길을 온전히 잘 갈 수 있도록. 그리 가다 보면 옆에 동무도 생기고, 동무의 동무도 생기고,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우리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도래합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고, 정말 두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며,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도 하고, 존경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귀한 하루를 보내고, 또 이틀 뒤면 새로운 주일을 맞이합니다. 잘 맞이하게 해주시옵소서. 잘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